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지금 제가 저녁 때 슈퍼 안산 참깨를 심은 요 밭에 왔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심고 요쪽에 지금 요게 조금 더 이쪽보다 키가 큰데 요쪽 이 쌍줄로 심은 이두 줄이 이제 검은 참깨가 되고 요쪽에 지금 쌍줄로 심은 이 두 줄이 슈퍼 안산 참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깨는 5월 한 25일쯤 이제 심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작년에 이제 들깨를 심었던 곳인데 들깨를 이제 치우고 봄에 노타리를 치고 여기다 참깨를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쁜 관계로 거름도 많이 못 하고 테이비만 이제 몇 푸대 뿌리고 붕사 조금 뿌리고 비료도 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뿌리지 못했는데 여기다 이제 참깨를 검정 비닐을 멀칭을 하고 원래 애줄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 참깨를 또 5월 말경에 거의 심는 거라 그냥 쌍줄로 심었습니다. 쌍줄로 심었더니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들어와서 앉았는데 애줄을 심을 때다 쌍줄을 심으니까 고랑도 굉장히 좁은 것 같고 지금 좀 밀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가 지금 이제 크기는 잘 크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애줄보다는 쌍줄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깨 심은 지도 벌써 한 이제 40일 빨리 심은 사람은 한 50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요것이 조금 한 5일 정도 일찍 심었더니 이건 봐서 꽃이 펴가지고 지금 깨 꽃다리가 지금 이제 막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젖가지고 여기 보면 깨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이제 깨가 지금 이제 열리고 이제 꽃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작년에 이게 이제 봄에 참깨를 심었던 곳이라 이제 2년째 여기 연작을 해놓은 건데 병난 거는 한두 포기 정도 잎이 좀 틀어지고 빨갛게 되는 건 한두 포기 정도 있는데 그런 대로 지금 다 무난하게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가 거의 한 7, 80cm 정도 되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 비가 맞더니 이 깨가 쭉 올라오는 것 같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제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지주를 아직 못 세웠는데 여기다가 양쪽으로 드문드문 말뚝을 꽂고 끈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떠주고 더 크게 되면 위에다 한 번만 더 떠주면 비바람이 이제 몰아치고 할때이 넘어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애줄로 심으면 끈뜨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이제 쌍줄로 심었기 때문에 이한줄한줄 뜨게 되면 이 안에를 다 이렇게 젖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뚝만 양쪽으로 박고 이 바깥으로만 돌려주게 되면 이게 워낙 안쪽에는 서로 이 가지들이 서로 막 쳐가지고 꽉 차가지고 아마 예지가 나면은 이 또랑이로만 안 씰리면은 넘어갈 것 같진 않아서 그냥 그렇게 지주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주를 못 세우신 분들은 좀 지주를 세우시면은 나중에 쓰러지지 않아가지고 깨빌 때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지주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꽃이 피고 꽃다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깨 꽃다리가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럼 이제 흰가루병이 조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염려스러우시면은 흰가루병 약을 여기다 주시게 되면 미리 예방이 되고 그러면 이깨 이파리가 이제 늦게까지 잘 유지를 해주면 이 깨가 여무는데 이제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밑거름을 많이 못한 대신에 요 고랑에다가 요소 비료를 처음에 한번 뿌렸고 이제 두 번째부터는 요소 두 바가지에 가리 한 바가지씩 2대1 비율로다가 섞어가지고 요 골에다 지금 세 번을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밑거름은 많이 못했어도 요 고랑에 비가 내일 온다 그러면 꼭 저녁 때 비료를 한세번 정도 뿌려줘서 아마 이 정도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를 심으시고 너무 거름기가 없는 데다 심으셔가지고 깨가 못 크고 좀 잎이 이렇게 녹색을 띠지 않고 검은빛이 없고 노라면은 지금도 고랑에다 비료를 비 온다 그럴 때 뿌려주게 되면 그것이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 깨가 빨아먹게 되면 깨가 조금 못클 것도 더 크게 되니까 그런 것도 농사 지으시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깨를 많이는 안 심었어도
깨가 생각보다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깨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깨, 이 수확 시기도 이제 뭐한 8월 달쯤 이제 되면은 이제 이 이제 이 깨를 뭐 전지각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나시로 베든지 하게 될 텐데 그 깨꼬타리가 한두 개씩 벌어져서 이제 그 깨가 떨어질 때 그때 잘 보시고 위에까지 이제 잘 여물었으면 그때 수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 안산 장깨는 이 가지를 치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제 하나를 심어도 또 가지를 한 다섯 여섯 개를 더 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가 가지를 치면서도 또 원대에서도 지그재그로 한 개만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삥 돌아가면서 깨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수확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깨는 예대로 올라가는 깨도 있는데 제가 심어보면은 예대보다는 이 가지 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묘도 이 예대로 기르는 거는 기르지를 않고 이 슈퍼 안산 참깨 이 가지 치는 거를 길러서 묘종을 이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깨는 이제 수확을 해서 잘 일어서 말려서 볶아가지고 병에 담아놓고 식탁에다 놓게 되면은 먹고 싶을 때 하루에 한두 번씩 먹게 되면 이 검정깨가 건강에 엄청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검정깨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깨가 생각보다도 수확량이 꽤 많으니까 이런 검정깨도 한 고랑 정도 심으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심을 때 반은 검정깨를 심고 이 반은 슈퍼 안산 참깨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밭은 일반 조선 참깨는 이 거름을 덜 먹는데 이 슈퍼 안산 참깨는 pH 산도도 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름도 좀 많이 필요로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참깨를 심으실 때는 봄에 하시지 말고 가을에 퇴비 좀 넣어서 뭐 갈아 놓던지 파 놓으시던지 노타리를 치시던지 하게 되면은 작물이 잘 자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슈퍼 안산 참깨 후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린 겁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